아, 방제 좋다. 근데 아, 뽀삐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시각형 키울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웰시코기 키우지 마세요. 스피치 종류들은 잘못 키우면 좋대요. 스피치는 개 지랄견이고요. 아, 근데 지금 이미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마음이 기우신 건가요? 아, 아직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 이분도 다 강아지 키우라고 하니까. 아, 고양이는 입못 켜요. 털액이 어때요? 부장님, 이거 고양이인데, 토건 들어와서 맨날 저거 맨날 물어봐요. 고양이 털 문제 안 하시려면 스핑크스 고양이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아, 이게 좀 방에 털액이, 강사모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난이도가 낮은 강아지부터 전에 키워보셨나요? 네. 고양이, 아, 강아지요? 예. 네. 아, 그 부모님 집에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데 가끔 가서 아, 그 놓고 묶여놓고 키우는 강아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부모님 집에 갔을 때만 그냥 강아지 입보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나도 진짜 팩트, 진짜 저 야, 팩트. 근데 그거 맞아요. 그 청국님이 말씀하신 거. 예, 왜냐면은 이거 강아지 네. 그 저기 평생을 함께 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네. 예, 그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람이 정주면 이제 끝도 없거든요. 방장님, 아, 솔직히 방장님 이제 한 마리 키우시는 거죠? 네, 이제 딱 아, 처음부터 한 마리 키워야죠. 근데 한 마리 키우시는 거 학대, 그거 학대예요. 그거 학대예요. 한 마리 키우시는 거. 한 마리 키우는 게 왜 학대예요? 아, 왜냐면 외로워하니까 한 마리면. 아, 근데 집에 이게 말이라는 거 얘기하는 자체가 네, 방장님 집에 없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그 남아 있는 거지. 아, 근데 강아지도 어쨌건 동물인데 인간이랑 가장 친화적인 동물인데 뭐 네. 말이라고 했다고 씨발 새끼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존나 웃기잖아. 지칭할 때 말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 강아지 눈 보면서 씨발 말이라고 다음에 아니 뭔 소리야? 그러면 강아지를 일단 뭐라고 학대했을 지칭을 거고요, 저 새끼는? 아, 그 씨발 보신다고 많이 드시나 보네. 예? 아, 근데 방장님? 말이라고 왜 나오지? 방장님 안 계신가요? 잠깐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나 봐. 아니 근데 그 저기 그 님 뭐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아,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강아지한테. 아무리 동물 새끼라도 니도 동물 새끼잖아요. 예? 얘한테 그냥 말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웃기잖아요. 뭔 뭐라는 거야 병신 전대엽 나간 씨발 새끼가. 야 씨발 새끼야 너 병신이네 저거. 아니 그럼 야 강아지를 말이라 그러지 뭐 강아지를 님이라고 그러냐 이 미친 새끼야? 요컷을, 야 강아지가 아, 그럼 동네에서 요크셔 테리어 두 마리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야, 저 견주분 계시면 넌 거기다가 아 요크셔 테리어 두 명 두 분 계시네. 아 이분 참 귀여우시네 이러세요? 뭘 귀여워 이 개병신 새끼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뭘 말 같지 않아. 니가 씨발 말이라고 얘기하잖아 개새끼야. 아 이거 말이라고 말이라고 하지 너 개새끼야. 아 이거 말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니마 일단은 미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마리 더 쌀. 아니 동물은 당연히 마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뭘 말이야 개새끼야. 그럼 뭐라고 지칭하냐고 너가 얘기해봐. 방장님 이걸로 씨발 나한테 말이라고 얘기해. 근데 아 근데 님들아 근데 정정하고 넘어갈 게 맞는데 저분 말이 맞는 게 마리가 맞아요. 동물이니까 말이 네. 방장님 마리가 맞아요. 아니 저렇게 뭐 전두엽 나간 병신, 네 저런 좀 자극적인 거에 취해 있는 새끼는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은 사람을 지칭할 때 하는 거고 짐승은 마리가 맞습니다. 예, 좀 미친 새끼네요 아, 저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예. 마리. 아니 저 새끼는 뭐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뭐 지가 땅바닥에 자고 강아지를 뭐 침대에 눕히나? 씨발놈이네. 아, 네가 네, 개살을 그냥... 쳐먹니? 아니 물어볼게요. 하이님, 네가 네. 개소리, 네가 개살을 쳐드세요? 개소리 개 씨발놈만 가만히 있는데. 아 이응형님이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닉네임 비슷해 갖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러면은 그 청군님 그럼 제가 막 책임지고 키울 수 있다는 선을 잡아두고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 뭐 키우는 게 나은 것 같으세요? 강아지. 저도 사실 강아지라고 보는데요. 아.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들은 네. 약간 주종 관계에 있어서 네.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아 그건 맞죠. 네, 그럼 가만히 그냥 컴퓨터하고 네. 계신데 와가지고 님 뒤통수를 후려 깔 수도 있고요 고양이는. 호텔 안마방이나 가라. 무적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방장님. 개새끼 아유. 예. 그래서 저희 안마방 간 무지성 저런 12충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 그래요? 고양이는 고마움을 몰라요. 네. 강아지는 충성심 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고양이는 지 심심할 때 와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대가리 이렇게 부비적거리면서 님한테 좀 놀아달라고 그렇게 아, 하다가 처음에 저도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었는데 예. 제가 친구 중에 그 담요 과정이 있어요. 한 명의 친구가 근데 봤는데 되게 볼 때마다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고양이랑 있는 게, 막 물론 이제 막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찾아 달고 그러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피우는 애교가 이게 미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더라. 방장님, 뭐라고 그...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방장님. 할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근데 방장님, 근데 고양이한테 할켜봐요. 좀 고양이 안 키우고 싶다는 생각 하실 텐데.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강아지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진짜. 물리는 게 나아요. 할키는 것보다. 물린 거나 할킨 거나. 할키는 게 제일 좋 같아요. 할키는 게. 저는 이제 고양이마다 다 다르지 않나? 아니, 근데 솔직히. 안무는 솔직하게. 수면 하나 키우려고요. 반려견은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네. 그 반려견은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라도 주인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꼭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방장님께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앉아 했는데 어느 날 안 앉았다고 방장님 바로 대가리 후려 까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강아지는. 예. 맞지, 맞지. 가끔씩 뭐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았다고 대가리 후리는 거는 좀 너무 좀 비하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방장님 약간 좀 강아지한테 말 안 들었다고 카프킥 후려갈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아, 오히려 일단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비약이고 뭐 만난 일도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이럴 거면 바퀴벌레를 키우세요. 네, 그렇죠. 저분 말 그대로라면 그냥 막 안 되는 카프 지금 본인이 혹시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좀 떠넘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강아지를 카프키 본인이 약간 강아지 않았습니다. 학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강아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아,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라고 하면 저도 아닌 거예요. 총리 올라오셨어요, 이제. 아니, 저는 그 강아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말 안 들었다고 뭐 카푸킹 날리니 뭐 그런 비약적인 말을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가. 아니, 방장님 목소리에서 약간 살인마의 기운이 느껴져가지고요. 본인 목소리, 본인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유형 제2의 유형소리나 제2의 두수미. 가지고. 네. 오우. 본인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만 까고 그러지. 예. 저는 좀 약간 청국민들 같은 청국민 같은 사람 보면은 약간 남 까는 거에 약간 그냥 당연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감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저는 님한테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지? 너무하시다. 아니 난 오히려 저렇게 좀 아무렇지 않게 남들 까는 사람이 오히려 저게 좀 강아지 학대하는데 의심이 된다고 봐요. 아 진짜 손으로 때지. 아 강아지가 옆에서 막 살을 잘 먹고만 있어 꼴뵈기 싫다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만 때리셔야죠. 그래서 저는 얌전 암 캐년을 키우려고요. 아아 아, 정신님. 네. 그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다행이다. 어쨌든 청문님 뭐 그렇게 시비 트지 마세요. 저는 청문님한테 아무 말 안 했잖아. 예예예. 단지 의견만 한번 그냥 물어본 거고 무조건 네. 키운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키운다면 어떤 게 더 낫나 여러분 일단 뭐 근데 내용이 누가 봐도 시비긴 했어. 함축이 된 거 같아요. 고양이보단 강아지를. 네. 강아지 아, 중에서 오케이. 어떤 종 생각하고 계세요? 강아지 어떤 종 키우세요? 아니 방장님이요. 아 저도 님 엄마 키울게요. 네. 어 헤드립은 헤드립은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저렇게 좀 자식교육 못 받은 새끼들 보면은 좀 약간 부모부터 패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살짝 어 그럼 아, 키워서 패시겠네요? 헤드립은 좀 아니지 않나 아 근데 패드립을 치고 싶진 않았는데 먼저 패드립을 좀 당하려는 행동을 해요 아 근데 솔직히 정말 아 어쨌든 저도 뭐 이거 분위기 막 싸우자고 한 건 아니었고 예 아, 혹시 고양이 키우라고 추천하는 분들 없나요? 아까 없어요 같은데? 절대 키우지 마세요 아, 진짜 뭐 왜,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키우지 말라. 아, 싸가지 없어요. 뭐. 아, 아, 이거 싸가지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뭐를. 존나 이기적이에요. 아유, 어떤 그리고 새벽에 못 자게요. 그냥 여기 계시는 반려동물 보호 단체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강아지 키우는 게 가장 꺼려한 점이 뭐였냐면은 그, 네네. 뭐라지? 그 밖에 사람들 인기척만 들리면은 그 엄청 짖는 거 있거든요. 아니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아니 저는 좀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 좀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아 이것도 뭐 약간 좀 너무 쓸데없이 비관적이긴 한데 이럴 거면 다 채소나 드세요. 아 또 뭐야 이 새끼는 정신님은 그 집안에 그 일단 곰팡이부터 쓸어내기세요. 그거 살려달라고 짓는 거 아닌가? 오호 이거 집안에 곰팡이 키워가지고 광장님 그 키웠던 강아지가 이러는 거 아니야? 살려줘! 이렇게 짖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아, 혹시 그 코나님은 뭐 어떤 거 키우세요 혹시? 저 요크 셔틀이요. 아 진짜요? 요크 셔틀이요는 좀 어떤 그 뭐 있나요 혹시 그런 거? 뭐 딱히 없는데 뭐 잘 짖죠 예 인기척 하면은
들으면 잘 듣고. 딱히 없어요. 네. 아 올라왔어요 청문.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패드립을 주셔갖고. 아 그러니까 패드립 먹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어쨌든 어떤 종교이세요? 본인이 살인마 같다고 딱 보니까 그 느낌 맞네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네요. 예. 살인마요? 지한테 좀 뭐라 그랬다. 아 혹시 뭐 지금 보니까 예. 뭐 살인마의 말투 우리 살인마의 무르무르 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강아지를 키울 생각인 게 아니네요. 아 그러니까. 다음은 가겠다. 저 새끼는 강아지를 진짜 키울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어 하고 저러는 거지. 어 좋다. 아 주제 좋다. 아 주제 맛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2회차가 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아 이렇게 말이 끊기니까 BK님의 말씀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몇 시에 한 번씩 사파이 기정님이 아까 인생 2회차의 경우 그 50억 받기와는 별개로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보장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졸리다 근데 말을 잘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과거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나쁘지 않을 것이고 맞죠. 내가 만약에 미래로 당연하죠.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견문이 있는데 그치, 일반적으로 그치. 50억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낮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래. 인생 위해차로 가면 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많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왜 2회차가 아니라 50억을 탐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에이 그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거랑 2023년에 다시 태어나는 거랑 그러니까 가져봐야죠. 현재 50억을 타면은 지금 현재 있는 부모님한테 효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 2회차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인생 2회차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 인플레이션 저도 좀 말씀 좀 드려야 하고 싶은데요. 청구원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저는 50억 받기 vs 인생 2회차인데요. 근데 저 이 주제에 있어서 네. 저는 그 50억 받기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지금 너무 이제 후자는 너무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회귀해서 예 이제 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본성과 그 근성이라는 것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산다 그래서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역설적으로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 역설적으로 어렸을 때로 내가 돌아가서 다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다시 여러분들 만약에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내가 판검사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을 지금 받고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생 2회차는요.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갓난하기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봉배야 한 번만 대줘! 뭐라는 거야? 개소리야. 강장님 이거 강퇴 안 하시나요? 방을 사람들이 초코맛 꼬북칩이요. 초코맛 꼬북칩. 예. 그리고 방을 잠그셔야 돼요. 예예. 예. 그 청구님. 네. 네네네. 아 저 얘기 조금만 더 그 거의 끝났거든요. 아니 근데 인가 본성이 안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토론에 대해서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강장님 강장님 방을 예. 방을 막아요. 아. 방을 막는 게 제일 네. 최선입니다. 강장님이 방을 막을 수 있는 분이니까 방을 막아주세요. 네. 네. 쓰레기들은 빨리빨리 예. 정리해주시죠. 일단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람들이 그 뒷부분 얘기 아직 안 했는데 예. 아, 네. 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빨리 끝내세요. 예. 예. 아, 호스방 시청자들 엄마 창문 다 이제 강퇴하세요. 약간 뭐냐면은 내가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왜냐면은 2회차 인생을 사는데 어차피 또 겪어야 돼요. 내가 지금 20살이다? 20살 때까지 그 답답하고 그런 과정을 초중고를 또 겪을 거예요. 저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봐요. 단순하게 그 돈이라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자가 훨씬 더 깔끔하다고 봅니다. 예. 오케이. 헤들레드님 여기. 네. 자, 저분이 말씀했죠. 어차피 미래 과거로 회귀해봐야 판검사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여기 이 방 들어와서 과거로 회귀했을 때 학업이라는 명목 하에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반적으로 50억을 먼저 받으면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 2회차로 돌아가서 내가 월드컵이나 로또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 뭐 인생 내 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뭐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50억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훨씬 더 끌어모으기 쉽고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경제 상황이나 경제 예측 흐름들을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블레님 말에 약간 보태면 우리가 뭐 이건 좀 말이 안 됐으니까 투자 회사를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100% 맞는 독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베들린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월드컵 4강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 때. 자, 일단 근데 저도 이제 이외 말씀하세요 먼저. 반박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진도준이거든요. 지금 이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건데 그 어떤 뭐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내가 뭐 판검사는 못 되지만 뭐 어떤 경제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폰도 없었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즐기고 있지만 그때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라면은 굉장히 좀 답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을 봤을 때. 근데 그리고 50억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창빈님. 예,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그 50억을 쥐고 있는데 잠깐은 편할 수 있겠죠라고 하는데 50억은 잠깐 편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고 여기서 이제 단위가 커지면은 제가 님들한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50억 갖고 있다 뭐 1000억 가졌다. 뭐 물론 단위가 더 크겠죠.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길을 아는 것과 가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1000억을 쥐고 있다. 이게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소스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내가 CEO가 됐다. 근데 그렇게 CEO가 된 삶이 행복할까요, 과연? 맞죠. 저는, 사실 저게 맞죠. 네네.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뭐 재벌들, 뭐 CEO가 되고 그 위치 나름대로 이제 인생이라는 게 행복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님도 말 맞지만 우리가 당장 5년만 생각해봐도 5년 전에 우리가 뭐 있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당장 우리가 기다렸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100만원치만 하나 써도 50억은 넘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야 많이 내 말은 50억을 많이 쥐고 있고 그런 벼락부자로 약간 벼락부자 테크 이제 뭐냐면 이제 남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이제 내가 명성은 쥐지 못했지만 남들이 나를 모르고 나는 돈이 많은 그런 케이스로 가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천국님이 뭐 과거로 회귀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회귀하게 돼서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50억에 대한 가치와 내 정신적인 가치를 내가 계산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인생 이회차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9.11 사건이 있었을 때도 살아 있었었지만 그때가 내가 힘들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사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내가 당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게 없었어요. 아니 맞잖아요. 얘기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베블레님 말은 본인의 상관없었던 일들이었다 다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내 주변 일은 아니었다. 내가 그걸 바꿀 순 없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방장님 네네 그 과거 이해차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기억만 그대로 가지고 이해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억을 가진 채로 이해차인 거예요. 부모님. 아 그럼 아기 때를 태어난 건 아니고. 미래를 계속 이 2023년도에서 이해차로 사는 거예요? 네 맞죠. 아 그래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논제가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 하시는데 계속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이해차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50억이죠. 아 잠깐만 50억이지 그러면. 과거 인생 이해차가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더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논제로 둔다고 할지라도 과거가 아니에요. 그걸 논제로 둔다고 할지라도 50억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서 어쨌건 벼락부자가 될 확률이 몇 번 있잖아요. 근데 그 벼락부자가 될 확률 동안 그때까지 로또 당첨번호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지루하게 살 텐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깨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루한 초중고 과정을 다 겪어야 되고 거쳐야 되고 부모님이 하는 말도 전부 다 리플레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 때만을 바라고 20년을 살아간다? 전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
근데 이해차는 과거로 해줬어야지. 그렇죠. 근데 네. 저는 만약에 2023년에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인생 이해차로 저는. 아, 저도 이해차예요. 저도 무조건 자, 이해차.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미스터리겠죠. 어, 아닐 수도 있죠. 모두가 랜덤이겠죠. 미얀마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랜덤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뭐 인도에서 태어날지 중국에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가 50억이 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해차요. 왜냐면 아, 안녕하세요. 인생이나 진짜 자, 그러니까 님들 이거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존나만요. 안녕하세요. 23년 차이 말고요. 한 명씩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말 좀 한 명씩 하세요. 씨발 말 존나 시끄러워. 아, 뭐 좀 인테좀요. 쓰레기 매발려는 잠 잠그세요 그냥. 예. 방장님 잠갔어요. 방을 어디 있어? 씨발. 만약에 랜덤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한국에 있던 한국 한류 문화를 일반적으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배블레님. 아니 맞죠. 근데 배블레님 나 한 번만 껴드릴게요. 아 일단 말씀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로 태어나면 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님 히잡만 써도 뺨 맞아 뺨 먹고. 아니죠. 그때는 바로 그 검은 머리. 사우디 같은 데서 태어나 버리면은 히잡 두르고 다녀야 히잡, 되고 뭔가 히잡 님 안 쓰.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사우디 여자들이 아니, 운전을 할 수 있는. 쳐봐. 2023년인데 여자가 운전할 수 있는 그 법을 개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마이크가 겹쳐서 지금 안 그런 나라에서 거야. 여자로 태어나면 어떡하실 건데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여자가 히잡 잘못 썼다고 경찰이 몽둥이 떼서 죽였어요. 네, 여자는 네. 운전 안 하는 거 맞아요. 청빈님 너무 그쵸? 지금 저기 인생 예측 무조건 외국이에요?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그러면 님들이 자꾸 죽는다 거리는데 그렇게 네. 따지면 님들한테 갑자기 50억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그럴 확률보다는 시기질투에서 죽일 확률이 더 높죠. 지구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지도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없죠. 엄청나게 낮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청백이... 그거보다는 지금 50억을 받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의 지적 능력과 여러 가지 뭐 이제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휘돼서 지금 내가 50억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죠. 그리고 배블레님 OECD 네네. 국가도 우리가 38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국가가 38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벨붕이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생 이해차가 이제 지금 죽고 이제 돼서 태어난다 그럴 텐데 환경 문제도 너무나도 심각하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요? 지금의 기억은 결국 지금 방구석에서 토크나는 개병신 백수 병신 쓰레기인데 이런 병신 같은 마인드로 무슨 대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로 태어간다 하면 나는 무조건 후자야. 근데 지금 이 2023년이면 무조건 전자.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지금 50억이 분들은... 훨씬 낫다는 거야. 50억으로 전 세계 여행 다니고 뭐 슈퍼카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좋은 집 하나 구해가지고 평생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50억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네, 50억이면 사실 다시 태어나서 노토콘 하실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쵸. 그건 맞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아니야 말씀... 그 랜덤이 아니래요. 그냥 2회차 이런 벨붕이니까 그 사람의 한국에서 본질, 태어나는 걸로 예 사람의 본질이나 본성이나 이런 거는 근데 않습니다.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인도를 중국에서 태어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태어나서 뭐 몽둥이 맞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미국에서 태어날지 유럽에서 태어날지 좋은 확률도 분명히 거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에 굉장히 좋은 꿀 소스들을 내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 좋은 확률로 알파멜로 태어나서 부잣집 집에서 뭐 금수저로 태어난다면 50억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전자를 택한 이유가 태어나서 우리가 한 20살 정도 때까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부모님한테 부모님 말을 좀 들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많은 걸 깨우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스무 살 때까지 그런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괴롭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해차예요. 한국에서 이해차. 아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이해차도 지금 이해차면은 좆되는 거 아닌가요? 랜덤이 아니라 그렇죠. 한국에서 이해차고 50억이. 근데 와 씨발 근데 한번 더 가야 되네. 근데 내일 지금 이 기억으로 현재면 뭐 하냐고 이거예요. 저는 아싸리 지금 오. 기억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싸리 그냥 제가 아예 죽고 나서 내 자의식도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이 차라리 지금 다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지금의 기억과
지금의 나는 병신이기 때문에. 맞지. 예. 아니, 지금의 나는 병신인데 이 병신에 대한 본질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네, 안 시간이 바뀌죠. 더 주어진다 그래도 사람은 굉장히 또 영악하고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안 돼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게 거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저는 2회차예요 무조건. 왜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저는 2회차 이유가 좀 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50억보다 왜냐면 저 인생을 더 살고 싶거든요. 네. 80세 아니 뭐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요즘 네. 한 25년 제가 일단 24년을 살았는데 지금 24살이니까. 네. 저 또한 그 24년 나이가 80도 아니고. 예. 나이가 20, 어떻게 되세요? 제 24살인데 24년을 또 더 살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최대한 오래 살고 네. 싶다라는 관점에서 네, 봤을 더 때 더 한번 미래를 더 네. 보고 싶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24년보다 50억의 가치가 더 뛰어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50억에 대해서 아, 그래도 더 사는 게 더 세상을 바라보고 네. 사는 게 더 좋다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쓰레기는 네. 바뀌지 않아요. 연기가 좋 예. 예. 사람의 아니, 본질과 그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행복 회로라고 봐야죠. 다시 살면 내가 더 괜찮아질까? 아니죠. 병신은 병신일 네. 뿐입니다. 다시 네. 태어난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군대 한번 더 가도 상관없고 공심은 대 콩나고 파심은 대 판나는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사람은 어쨌건 유전자의 힘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면상 개빠진 것도 결국은 어찌 보면은 예 콩심은 대 콩나고 파심은 대 판나는 거다. 네네. 딸런 예. 로고 20살 때 머리 밀면서 아 씨발 50억 선택할 거 이거. 아 근데 이미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댓글 빨아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뭐가 재밌어? 재미없는데. 네. 전 군사가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뭐가 재밌어? 과거에 갑자기 저를 참아준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인생을 굉장히 즐기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말이 어쨌든 우리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지금 토크온을 안 하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뭔가 이뤄내신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개병신 인생 살았으면서 군대가 재밌었다?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세요. 저는 솔직히 2회차 보는 게 전 2회차가 낫다 생각해요 그냥 딸랑딸랑 이게 무지성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토론할 때 네. 쓰는 그런 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딸러님이 24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애초에 네. 주제 자체가 취향이지 저게 뭐가 맞다가 아니니까 근데 맞아요 이게 토론, 제 의견이 토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토이는 아니고 전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토론이. 뭐가 더 합리적인지 이 방에서 본인의 설득력을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요. 네. 전자로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아주 완전 마진을 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50억을 받는 사람들이고 인생 2회차로 가는 사람들은 일단 진보적이고 자기가 좀 미래 계획이 있으면서 뭐 어느 쪽으로 내가 성공하는 말 끊어서 미안한데 미래 계획은 없어 그냥 현재 내가 지금 배블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예. 진취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진취적인 사람이 이제 2회차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랬으면 진작 지금 진취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토크온을 안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탑상공을 안 하고 있어야죠. 아니 커도 돼. 왜 토크온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게... 아니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네네, 게. 네네 맞습니다. 뭐 그 말도 맞는데 제가 님들 한 명 한 명 본 건 아니지만 예. 아니 대부분... 노래하는 코트님도 아. 지금 이 지금 토크온상 안에서 아니, 자기의 지금 경쟁 활동을 저는 50억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알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못 살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도 어쨌건 시기와 때를 잘 타고 났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타이밍이 좋았죠.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4차 산업의 하나의 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건 내 인생이 잘 풀린 겁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50억 받기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게 좀 힘드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도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게 행복하고 좀 부유하게 요백하게 좀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저는 더 제가 50억을 택한 거는 부를 더 축적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내가 번 돈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돈이 행복의 뭐 최고 행복할 때 행복의 조건 중에 돈이 뭐 몇 프로나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은 곧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맞죠. 근데 이제 결국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인생은 곧 돈이며 시간이 곧 돈이다 라는 말을 했었죠. 네네. 그러므로 인생 2회차도 50억의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일반적으로 50억을 받게 되면 내가 당연히 부자가 됐기 때문에 뭐 편하게 쓰고 먹고 놀고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50억을 받고 나서 내가 계획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생이 그냥 일반적인 1차원적인 쾌락에 남지 않느냐. 근데 배드라님이 그 쾌락이 말하는 게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서 50억을 거머쥔다고 해도 그 돈의 쾌락은 크게 다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어쨌건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기를 원하고 비싼 거, 좋은 거를 쟁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첫 번째적인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리고 네. 배들러님이 말하는 게 걔도 그 50억 받으면 뭐 게을러질 거다 이러는데 50억 받고 아니 근데 게을러지면 어때요? 50억 받고 게을러지면 어때요? 그 50억을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내 인생을 살면서 쓸 때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때론 불행하겠죠. 하지만 50억이 없는 인생보다 50억이 있는 인생이 훨씬 더 저는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50억이 있어봤자 그렇게 게으르게 진취적이지 않게 사는 인생에 뭐 그러니까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다시 살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게 살 수 사라질까요? 아니 청국님 그게 잘못된 게 지금 우리는 50억을 받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인생에 뭐 진전이 있나요? 뭐 미래에 진취적인 행동도 안 하면서 여기 처박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님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애초에 디폴트 값으로 잡고 병신에게 5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병신에게 주어진 50억의 가치가 그 병신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 병신의 인생이 좀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님들이 50억을 받고 나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 네네. 먹고 자고 놀고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 아니 우리 아까처럼 뭐 투자 이야기도 했고요. 뭐 가게 이야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뭐 이야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다들 20대 초중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 2회차를 산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영재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이제 지적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공부를 안 한 거였어요.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인생이 잘 풀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요. 내 말은. 배불레님은 제가 봤을 때 그 2회차가 됐을 때 인생 잘 풀리는 난이도가 중학생 때까지걸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아니죠. 미케이비언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서 아 역시 공부가 답이구나. 공부를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지금 했으면 2회차에 가서도 열심히 하겠죠. 지금 했으면이면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미케이비언님이 지금 또 얘기를 하시는 게 2회차로 갔을 땐 제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2회차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제가 운명론 같이 제가 표현한 부분이 그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네, 지금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학사 학위를 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제가 그렇게는 배블레님이 당위성이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새벽마다 배블레님 닉네임을 봐요. 일단 아니야 배블레님을 내가 좀 이렇게 친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아니 어떤 대학생이 지금 이 시간에 예? 저는 배블레님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블레님 아니 청국님 예. 그러면 제가 뭐 이거를 인증한다고 해서 뭐 지잡대니 뭔 이렇게 놀리실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배블레님을 존중합니다. 다만 님이 2회차 인생을 살았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리더에 가까워지는 그 정도의 쾌거를 이뤄낼 수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예. 천국에서 옴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차피 채팅창에도 또 저 새끼 또 저 새끼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약간 이런... 결국 그런 걸 노리고 그렇게 언행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 가셨어요. 방송이 켜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님을 이 방에서 내가 방송에서 뭐 재미로 쓰는 뗄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블레님을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배블레님 진짜로 노력을 하셨고 지금 굉장히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본인께서 주장하시지만 결국은 새벽 내내 이렇게 토크온 하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신다는 거는 본인에게 시간 20년이 더 주어지고 50년이 더 주어져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1차적인 쾌락에 물드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씨발 50억이 얼마나 크다고. 그러니까 나도 아까 치매 현실 인생 2회차가 과거였으면 배블레님 말처럼 맞는데 현재 2023년에 태어나는 거면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토크온에서 이런 이런 망상을 이제 펼치고 이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탁상공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무가치한 시간 속에 뭐 죽어간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50억 받는 게 지금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님들 솔직히 50억 받아봤자 5년도 못 써요. 그건 개심이세요. 50억 받으면 50년 씁니다. 유민님. 아니 돈 받는 게 아예 한 명만 얘기해요. 한 명만. 아니 유민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50억을 받고 5년을 못 산다고요? 유민 씨는 진짜 아무 말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유민님은 지금 직업에 6개월 근거 좀 말씀해. 근거. 방장님. 아니 솔직히 그 돈을 못 가져본 사람들이나 막 이거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 싶지. 코트님도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몇 억 쓰는 거 순식간입니다.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아까 50억이 왜 큰 돈이 아닙니까? 어쨌건 그 좀 자본에 대한 가치를 유민님께서는 조금 더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이 충분히 되고요. 거기다가 사치만 안 부리면 돼요. 사치만. 네네. 자동차도 살 수 있죠. 충분히. 아니 님들이 없다가 돈 생겼는데 사치를 안 부리겠어요? 근데 유미 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적당히 내가 지금 300 버는 사람이야. 근데 50억 생겼어. 그렇다고 한 달에 1억씩 쓰겠어요? 내가 사치만 안 부리고 열심히 사겠다고 마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도 해요. 유미님 말대로 어차피 여기 토큰에 처박혀 있는 새끼들이 50억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 안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유미님의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님들 로또 당첨돼서 3년 뒤에 마약 중독자 돼서 뒤지는 새끼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보세요. 님들 솔직히 로또 아니 천국에서 옴님이 뭐 네. 지금 여기 토큰에서 박혀서 진지적인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인생 2회차를 골랐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아, 그러니까 유민님께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자면은 네네. 인생과 삶과 그 경제 우리 경제 활동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왜 죽어라 이제 일을 합니까? 왜 죽어라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 위함이에요. 뭐냐면은 영끌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서울에 집 한 채 하나 갖고 싶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시계가 하고 싶고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차 타고 싶고 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일 안 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인스타그램 왜 하는 건데요? 허영심이죠. 남들 사는 거 보면은 부럽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끝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대상과 그 비교를 하면서 그런 부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TV 보면서 연예인들 잘 살고 뭐 이렇게 나 혼자 산다 같은 데 가서 막 맛있게 먹고 저런 것들이 어떻게 직업이지? 나는 이렇게 쎄빠지게 일하고서 이렇게 사는데 저들이 하루 그냥 버는 거 광고비에 비해서 내 노동의 가치가 훨씬 더 현저하게 적다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자, 그 50억 큰 돈인 거는 알겠어요. 자, 근데 네. 지금 여기 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50억이 솔직히 한 번은 만져본 사람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죠, 여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돈을 받으면은 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지금 보세요. 뭐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유민님이 그것도 너무 일반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한 케이스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상태. 데이터가... 그렇게 따지면은 님이 자승자박인 게 모르잖아요라고 했는데 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률적으로 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돈을 굴릴 줄 알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 외치해두면 이자가 얼마예요, 님아? 그러니까 님아 50억 외치해두면 연봉 2억이에요. 그 돈의 가치를 어떻게 굴리고 뭐 재테크하고 이런 거는 할 줄 몰라도 50억을 평생 동안 까먹고 살아도 행복하다고요, 님아. 그거를 제가 은행이 너무 빌려니까요, 50억을. 그래서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한순간에 50억이 생긴다고 유민님이 좀 이게 좀 억울을 끄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유민님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좀 저기 너무 본인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거기에 근거가 1도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반박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거가 없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썰 봤을 때 그러니까 유미씨 네, 항상 뭐 이제 내가 없던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케이스가 맞냐고요. 아니,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불행하다? 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유미님이 말씀하시는 저게 뭐냐면 어차피 인생 2회차를 선택했을 때 똑같이 살 병신새끼들이랑 다름없다라는 거를 지금 유미님이 50억 받은 사람들의 반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걸 왜 이해를 못하세요, 님들아? 그게 아니죠. 아니, 그걸 이야기를 한 거지. 자, 지금 방에 계신 분들이 인생의 가치가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뭐 평균치만 낮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이 사람들에게 50억이 주어졌을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빛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님아. 왜냐, 지금까지 계속 아니 50억이 생겼던 적도 없는데, 예? 애초에 내가 가진 자본 자체가 없는데 인생이 더 우아향하겠습니까? 우상향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50억이 주어지고 나면은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왜냐? 남들은 10년 동안 빡세게 일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질까 말까, 그것도 은행에서 돈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벌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전혀 모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최저식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근거도 없죠, 솔직히. 보장도 그렇죠.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말은 아예 없는 거보다 가당해야죠. 아예 없는 거보다 50억 출원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이거는 전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인생 2회차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천국님이 계속 가정을 하시는데 50억을 받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인생 2회차를 하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사회적에서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 진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우리가 붕어빵 장사 같은 걸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돈이 다 들어가요, 니마. 애초에 시드머니라는 것을 만들어야 뭐든지 불릴 거 아닙니까? 근데 50억이 나한테 갑자기 주어진다? 그러면 너무나도 다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사업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어떤 내가 먹고 사는, 예?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라도 50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있고 없고랑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혹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배들레님이랑 유미님은 인생 2회차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인생 2회차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 봐봐요. 50억을 받았을 때 그것과 인생의 2회차가 됐을 때 그 삶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인생 2회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막연한 네. 느낌일 뿐이죠. 그게 1회차의 지식이 2회차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1도 안 돼요. 지금 도움이 왜 안 됩니까? 배들레님, 봐봐요. 아니, 네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네. 배운 게 하나도 없으세요? 아, 유미 씨 잠깐만요. 배들레님, 인생 1회차 때 할 수 있는 2회차 때 도움은 공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님이 사업으로 뭐 할 수 있는... 자꾸 공부나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학문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꼭 공부만이 아니라 뭐든지 아니. 지식이 생겨야 돼요. 뭐든지 지식이 있어야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파서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 산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없다니까? 미래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니마. 자, 보세요. 제가 이번 회차에서는 저도 그냥 부모님의 그 견문에 따라서 그냥 생각에 따라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근데 내가 2회차에 가서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탤런트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미술을 하거나 다른 아트 같은 그런 다른 재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님 여기서 이미 근데 테러리스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님이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 아, 뭐 테러리스트 집단이 대한민국이잖아. 아, 이거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까지 있대, 살면서 내가 조금 아쉬웠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쉬움이 아니라 이제 네. 다른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고 내가 더 어려지고 내가 뭔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자취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근데 뭐 미술이나 뭐 스포츠나 뭐 여러 분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라는데 그 기회 50억보다 그 기회가 더 본인에게 더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배드러님 50억은 확정이지만 인생 2회차는 확률이에요. 님이 자 인생 2회차, 자 이제 코트님 지금 뭐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닌가? 인생 2회차를 다시 살았는데 유년기에서부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방법을 알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거를 잘 굴려가지고 본인이 좀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든지. 아 네네. 된다든지. 아 쓰이는 인생을 살 수 된다든지.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네. 50억에 너무. 맞아 맞아. if 그 가정을 하시는데 왜 2회차 인생이 지금의 인생보다 더 뭔가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사실 아니에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꺼려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코트님도 말씀하실 때 50억을 받았을 때
내가 인생의 1등 우상형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유민이 오신으로 받았을 때는 이게 유출이잖아. 가정은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맞아요. 가정밖에 안 되죠. 후자는 당연히 가정밖에 안 되는 건데 전자는 맞아요. 아니지. 지금 어쨌건 뭐 인생 2회차 살아가지고 노래라는 그 재능을 더 살려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가수가 되는 그런 삶도 재밌을 것 같다. 그 50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수로 성공을 해가지고 네네. 50억 거머쥐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들, 결론은 돈이에요. 맨 위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물론 명예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 돈 이제 돈이 이제 그 같이 동반되는 것이죠. 저는 유명하지 않고 50억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내가 유명하지 않고 내가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50억이 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죠. 남들이 나를 알았을 때 그게 시기 질투가 될 수가 있고. 남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부가 사실 가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50억을 받는 것 대신에 인생 2회차에 갔을 때 50억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래희망을 가져야지만 인생 2회차의 그 토론이 인정이 되고 승리를 할 수, 예,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인생 2회차가 됐으면 그냥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 당연히 50억 받기가 당연히 맞죠. 저는 하지만 저는 이제 네.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왜 인생 2회차를 삶에 조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건 인생 2회차는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집에서 태어날 확률, 그리고 내가 유전자적으로 우성 유전자를 얻게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얻게 돼서 좋은 뭐 큰 키와 차은우 같은 그런 외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존나 많네. 그런 가정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인생 유해차를 살 거예요. 왜냐? 훨씬 더 인생이 좀 윤택해질 수 있고 내가 잘생긴 남자로서의 삶, 뭔가 다른 삶.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 차은우 같은 사람 어쨌든 상위 1%거든요. 상위 1%의 삶으로 태어날 거라는 걸 가정하고 누가 거기다 베팅을 합니까? 너무 낮지 확률이. 저는 저기 움찔움찔님이 말씀하셨는데 50억은 이미 확정이고 2회차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가정을 하죠. 저는 몇번 인생 2회차예요. 근데 저는 소신발언하고 싶은데 여기서 좀 펴고 끝내죠. 마이크 좀만 줄여. 마이크 좀만 줄여. 네, 이제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시 넘었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밥 먹어야겠다. 주영아 밥 먹자. 밥 먹읍시다. 와, 네. 아니 여러분 근데 거짓말 아니라 오늘 토크 온 시간 개빨리 지났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이거 4시까지 하는 걸로 해놨는데 시간 개 녹았어 여러분들. 맞죠? 시간 진짜 뭐 빨리 감기 했어. 의미 없는 토론이 아니지. 내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진도준의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할까? 아니면은 50억을 가지고 행복할까? 나는 50억이야 무조건. 난 진도준 다 필요 없다고 봐. 이렇게 해서 뭐 몇천억을 쥐고 있고 뭐하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너무 지루해. 과거로 확 회귀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 존나 의미 없어. 아니 핸드폰도 없고 과학적인 그런 기술의 발달도, 그리고 굉장히 미개했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기를 다시 겪어야 되잖아. 그 무더운 여름과 그 존나게 춘 그 겨울을 왜 겪어야 돼? 50억 가지고 차라리 해외여행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게 최고 아니야? 취소했었어? 나 취소 안 했는데? 없는데. 잠깐만. 씨발 주문 취소했네 이것들. 와 존나 한타한다. 일단 주영 앉아봐.